안녕, 안녕. 여러분, 엘휘스가 왔습니다. 헬로, 안녕, 안녕. 짜잔. 오늘 팬사인회에서 앨리스 의상을 입고 이제 사인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벗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오늘 또 소통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타났는데 살짝 묘하죠. 저도 뭔가 스튜디오가 아닌 집에서 이렇게 이런 의상을 입고 방송을 켜니까 좀 굉장히 좀 묘한데, 저도 제 모습이 지금 낯설어서 살짝 뚝딱거리고 있어요. 일단 2주차 활동을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의 앨범에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하게 보냈고, 또 이제 올해 한해 동안 이제 굉장히 올한해 시작이 너무 좋고 너무 잘 시작을 스타트를 잘 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한해 동안 또 여러분들이랑 행복하게 즐겁게 이제 보낼 그런 또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앞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단 제가 또 그저께 음악방송 1위를 했잖아요. 네. 일단은 진짜 제가 뭐 인스타에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이렇게 짧게 좀 적어서 이제 업로드를 했지만, 사실 진짜 그 글에 이제 제가 어떠한 표현을 가져와도 진짜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감사함을 어떻게 진짜 다 표현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또 이번 트로피는 또 뭔가 굉장히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좀또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더 굉장히 또 소중했고 값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우무들도 저랑 비슷한 감정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같이 똘똘 뭉쳐서 저한테 이렇게 또 좋은 상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래서 더 저한테는 또 값진 상이기도 하고, 오늘을 진짜 어제 아니 그저께 1위 했던 걸 진짜 잊지 못할 것 같고, 또 정말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또 자신감과 뭔가 그런 응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브이앱이냐면, 뭐 먹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1위도 하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 담아서 Q&A를 짠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Q&A 하고, 자 여기 질문들이 엄청 많은데 무무들이 다 보내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휘인아, 이지 춤이랑 오묘에 엄청 잘 맞는 거 알아? 라고 해주셨는데, 오, 저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중에 한번 오묘에 이지 춤을 한번 춰봐야겠어요. 박자가 잘 맞는다고 하니. 오, 약간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어떤 노래를 틀어도 잘 맞는 댄스, 움짤 막 이런 거. 굉장히 신기한. 이건 또
어떤 분이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신선한 발견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오묘의 삼행시 생각했대요. 오, 오징어, 묘, 묘징어, 해, 해징어. 이건 진짜 좀, 네. 이건 살짝 선 넘으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이런 아무 말 재밌어요. 이런 아무 말 좋습니다. 저 그래가지고, 박명수 선배님이 그 삼행시 같은 거 하실 때 되게 막 아무 말 하시는 거막 하시잖아요.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 없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런 개그 코드가 내가 맞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혹시 헤이 마마 춤춰줄 수 있어? 아니면 루나틱 1위 너무 축하 박박 축하해야 돼. 박박 감사해요. 진짜 짜짜 짜짜 감사합니다. 아 일단 헤이 마마를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존버하고 계실지 정말 저는 몰랐어요. 진짜 저는 이게 좀 사그라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해서 존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끈을 언제쯤 놓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나마 조금 해볼게요. 탱! 쭝! 하고 팡팡팡 Yes, I want it, baby. Yes, I want it, baby.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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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베베베 둥둥둥 네네네네네네네 You will always have it. 아 정말 이렇게 상체로라도 헤이마마 아 살짝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루나틱. 루나틱은 하루에 12번 오르내림 맞나? 그 다음에 아는데 아는데 조절이 안돼 나한테만 화를 내는 루루루나나 루나틱. 오 예스. 어때요? 괜찮았죠? 저걸 보는 꼬모는 무슨 생각하냐고? 저기서 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요. 팔 한쪽만 이렇게 꺼내고.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썸네일을 꼬모랑 찍은 셀카로 해놨잖아요. 아 나 좀 속상한 게 아까까지 여기 테이블 위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대로 방송 키면 되겠다. 진짜 사이좋아 보이겠다 이랬는데 진짜 키자마자 귀신같이 갔어. 근데 꼬무는 약간 그 카메라를 알아보는 것 같아. 휴대폰. 내가 맨날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휴대폰 들이대면은 맨날 얼굴 피하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게 조금 멀리서 항상 이렇게 몰래 칙칙 찍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들이대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떡해. 귀여운데. 그래서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약간 핸드폰 들이대면은 별로 안 좋아. 앞머리 가발이냐고? 아니에요. 이거 저 앞머리 자른 거예요. 커트를 한 건데 무무들이 뭐 무슨 가발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약간 의도치 않은 해명을 했어요. 팬사에서. 가발 아니고 진짜 제 모발이에요. 어때요? 저 오랜만에 또 1년 만인가? 앞머리 또 자른 게? 어때요? 이게 한 번씩 단발병처럼 앞머리병이 도지거든요. 그래서 아 좀 이맘때쯤이면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생각이 들거든요. 아 반려묘는 다 그래요? 어 다행이다. 꼬모만 그러는 게 아니라서. 근데 앞머리 자르고 나서 주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 뭐야 이거 진작 잘랐어야 됐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애완동물을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저기 멀리 계세요. 저희 주인님이 저기 멀리 계셔가지고 제가 모셔오기가 또 좀 그렇네요. 또 실례가 될까봐 나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언니 앞머리 자르니까 5살 같다고? 아, 진짜. 5살은 좀 너무 심했잖아. 그 다음 또 Q&A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위 가수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라. 이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리고, 요즘에 좀 자주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번더 말해드릴게요. 올해는 이제 제 이제 앨범, 음악 활동 좀 많이 집중도를 높여서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이제 심해지고 있긴 한데, 나아지길 바라면서 좀 부모들이랑 같이 좀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올해 안에는 그냥 제 버킷리스트지만 솔로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또 생각 있고, 또 여러분들이랑 팬미팅이나 뭔가 그런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좀 그런 생각들 하고 싶은 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를 좀 꽉꽉 채워서 멋진 아티스트로서 아주 그냥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낼 겁니다. 그다음은 브루노마스 Leave 뭐 이거 쓰다가 말하신 것 같은데 Leave me 미라고 쓰신 건가? The door open 불러줄 때까지 숨 참음. 이 노래 가사가 뭐였지? I'm leaving the 뒤에 가사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Where you at? I can touch. 이거 그때 유스케에서 또 에일리 언니가 이 노래 또 부르셨었잖아요. 그 굉장히 또 찢어놨죠, 무대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봐주세요. 아주 정말 아주 퀸이에요, 퀸. 아시죠? 가창력 퀸. 그리고 휘인아, 음방 초대장 보내준다 해서 기다렸는데, 보내준 거 맞지? 휘인이 애완고라니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아, 초대장을 제가 팬사 때, 아,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받은 게 없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또,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나쁜 사람! 팍팍! 농담이고요. 제가 초대장을 어떻게 조만간 좀 써서 어떻게 좀 전국으로 배달을 해야 될까 봐요. 그죠? 애완고라니. 아니, 오늘 다들, 희나, 너의 뭐, 반려, 아니, 애완고라니가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팬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요즘 약간 그 고라니력이 좀 엔젤만큼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약간 본인의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고라니력이 좀 줄고 있는 게 너무 아쉽지만 나중에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고라니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시다. 우리 고라니들 사랑해. 우리 고라니들. 자, 그 다음에 잔나비 노벰버 레인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게 꼬모래요. 근데 꼬모는 귀가 이렇게 서 있지 않아요. 귀도 접혀 있고 가장 포인트는 여기 빠꾸 안 그려주셨어요. 노벰버 레인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들어보세요. 잔나비 분들의 노벰버 레인 오늘. 이따가 방송 종료하면은 꼭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가사 제가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이 가사는 좀잘안 나서 November Rain.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이 노래는 기억 속에 no memory 살며시 두 눈가에 맺힌다 또 맺힌다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고 진짜 이 노래 진짜 자, 그 다음에 휘인아 대면 팬싸 더 있어? 하셨는데 일단 3, 4, 5일에 3, 4, 5일에 일단 있고 그 뒤로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하하하. 외국 팬분들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운 동작 해달라고? 팬! 그 다음에는 오묘의 포인트 안무 원 포인트 레슨 해주세요. 왜냐면 아 왜 제가 추면 봉산 탈춤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웃겨. 아니 진짜 이 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춤은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나비 춤이라고 제가 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팔은 약간 완전히 핀 상태가 아닌 살짝 구부린 상태로 머리에서 여기 허리 있는 데 쪽까지 이렇게 살살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그리고 발은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발은 지금 못 보여드리니까 상체로만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come around, come around, come around 하면서 점차 내려주시면 되고 원래 팔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쵸? 일단 팔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Come around, come around, come around 이렇게 내려주시면 탈춤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난 춤은 아닌가 봐. 근데 다 각자 잘하는 게 있으니까. 앨리스 옷 왜 입었냐고? 이 옷은 왜 입었냐면 이번에 이제 제 뮤비를 보시면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약간 오마주해서 조금 표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앨리스 사진을 좀 스포를 했었는데 뭔가 앨범과 연관성이 있는 복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벤트성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니 저 입덕하고 팬싸 처음 왔는데 너무 떨려서 언니 앞에서 앞구르기 하고 오묘해 부를 것 같아요. 근데 무무들이 약간 그런 거 있다? 좀 드립이나 뭔가 그런 걸 준비해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당차게 하고 나서 힘들어해. 본인이 막 고통을 못 이겨. 막 고통스러워서 막 막 이런 약간의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피나 넌 뭐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앞구르기에서 오묘해를 부르고 나서 그 뒷감당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본인이 그거는 이제 감수해 주세요. 아시겠죠? 뭔지 아시죠? 다들 약간 하고 나서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예전에는 왜 그러세요? 그래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해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진정할 타임을 조금 마련해줘요. 그리고 이번에 휘인이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 일단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랑 좀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싶고, 뭔가, 야, 꼬무야, 그거 건들면 안 돼. 아. 네. 이런 분들이랑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그, 팬카페나 아니면 뭐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 거의 보통 주잖아요. 사진이나 이제 글 같은 게 이제 보통 준대. 좀 이렇게 움직이는 저의 모습. 그리고 정말 정의인이라는 인간의 그런 뭔가 솔직하고 그런 담백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되게 원하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기도 했고 해서, 아, 유튜브를 개설을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은 것 같고, 사실은 원래 작년 이제 제 생일에, 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뭐 이래저래 뭐 후지부지 돼서 계속 이제 미뤄지다가 이번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죠. 근데 생각보다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앞으로도 제가 다양한 컨텐츠들이랑 좀 이제까지 데뷔한 지는 그래도 꽤 됐잖아요. 이제 9년 차인데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또 새로운 모습들이나 뭔가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할까 합니다. 네. 아니, 꼬모가 내가 여기 조명을 세워놨는데 그 뒤에 이제 조명을 받쳐야 되니까 그 팬분들이 보내주신 간식 바구니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 바구니를 자꾸 긁어 얘가. 스크래처 마냥. 그래서 방금 막 떨어질 뻔했잖아. 그래, 안 그래? 꼬마, 일로 와볼래? 여기 한번 출연해봐.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와봐. 여기 한번 올라와 봐봐. 별로? 별로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주인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 꼬모의 애착 장난감 뭐냐고 하시는데, 여기서 손? 휘인이 손 이러는데, 제 손도 그렇고, 막 제가 막 이렇게 등 긁고 있으면 막 멀리서 막 와가지고 막 물고. 그러고 아니면 제 머리끈, 아니면 막 그, 뭐그왜 막, 빵이나 그런 거 포장할 때왜 철사끈 있잖아요. 그런 거 풀어놓으면 막 엄청 가지고 놀고, 내가 그때 어떤 무무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무들이 이제 꼬모를 위해서 많이 막 장난감이나 이것저것 선물을 진짜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약간 내가 무무들이 약간 마상 입을까봐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걸잘안 갖고 놀아요. 이렇게 잔뜩 보내주셔서 그걸 다 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뭘, 그래,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네 취향이 있겠지 하고 가져오면은 진짜 그냥 냄새에 맡고 안 가지고 놀아요. 진짜 절대. 그래서 꼬모는 사실 장난감보다는 뭔가 그런 막 비닐봉지, 뭐 철사끈, 머리끈 그런 것들, 내손 그런 거를 가장 좀 솔직히 많이 관심 있어하지. 뭔가 장난감은 그래서 좀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그다 이렇게 돈 이렇게 돈 주고 다 구매를 하신 건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상 입으실까 봐 제가 좀입 닫고 있었는데 이젠 아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선물해 주신 마음은 저는 받을 거고 꼬모도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진짜. 지금 옆에서 그루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 오드아이 착장 셀카 풀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자켓대랑 이제 자켓대
찍은 사진들 좀 한번 다시 이렇게 좀 보면서 올릴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투 너무 징그러웠다. 죄송해요. 많은 분들이 나비 이모티콘 엄청 보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영화 추천? 아, 제가 오늘 그, 지금 우리 학교는? 인가? 그, 좀비물이 있는데, 요번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거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세요. 저도 1화 보고, 오늘 펜싸 가기 전에 1화 보고 나왔는데, 이제 마저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비물을 막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왜 저런디야? 선호하진 않는데, 그냥 심심하고 볼거 없어서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흥미진진해요, 엄청.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1화를 본 입장으로서. 그리고 영화, 그리고 이번에 싱투게더 그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밑에 게잘안 보여서 이렇게 볼게요. 1위 공약 고양휘 분장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대하고 계셔주시면 제가 또잘 준비를 해서 늦지 않게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꼬모야 사랑해라고 해주셨어요. 꼬모야 사랑한데 너 얼마나 감사하니? 인사 한번 드려야지 일로 와서. 놈 시끼. 그리고 여기 있다. 오늘 먹은 음식. 오늘 아까 낮에 직원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낙곱새 먹었어요. 낙곱새. 그리고, 언니, 꼬모는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라고 하셨는데, 꼬모는 좋아하는 노래 없지. 있나?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노래 좋아하지? 근데 노래를 이렇게 제 노래가 나오거나 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엄마 노래 나왔어 이러면서.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TV에 나와도, 본인이 나와도, 내가 나와도 별다른 관심이 없고, 좋아하는 노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는 뭐 셀카 찍어달라는 얘기들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셀카를 지금 같이 못 찍어드리니까 포토 타임을 해볼게요. 찰칵하고, 이거는 제가 그 심야 아이돌에서 소개해드렸던 저의 마사지 건인데 이걸 들고 한번 찍어볼게요. 뺑야! 하하! 어때요? 그리고, 맞아. Q&A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짧게 얘기를 할 건데, 어제 그 심야 아이돌 이제 방송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되게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좀 재밌게 봤다라고 말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와 흐름이긴 했는데,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활동 이제 동기이기도 하고, 물론 선배님분들이시지만, 동기이기도 하고,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차가 쌓여가고 있으니까, 뭔가 정말, 진짜 좀,
같은 비슷한 입장에서 그런 음악 얘기나 뭔가 그런 진지한 또 얘기들을 하고 되게 솔직한 얘기들을 하니까 저도 되게 색다르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라디오에서는 또 느껴보지 못한 그런 또 분위기이기도 했고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우리가 선배님이라고? 아닐걸? 우리가 선배요? 아닐걸요? 우리가 선배인가? 우리가 선배예요? 나왜 몬스타엑스님 분들이 선배인 줄 알았지? 어, 우리가 선배네요? 우리가 선배래요. 아. 아, 괜히 막 선배 막아 죄송합니다. 몬베 아니 몬베베님 아니 여기 몬베베 아 몬베베님들 선배를 만들 뻔했. 아 몬스타엑스 분들이 후배님 저희가 선배님이래요. 근데 사실 막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네. 갑자기 몬베베 선배님 분들 만들 뻔했어. 정말 정말 제 자신이 징그러워요. 아 1년 선배. 오 그렇습니다. 네 그렇대요. 아 진짜 웃기다. 아 1년 차이네요. 1년 정도는 뭐. 그리고 댓글이 조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아, 당근 막 이모티콘도 보내주시고 아, 유튜브 구독자 이름 정했냐고. 아, 근데 사실, 근데 유튜브 구독자 이름 필요한가?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그거는. 꼬모야, 등장해줘. 그러니까, 왜 거기에만 있어. 소파에 한번 올라와줄 만도 하지. 정말. 옆에만 있어요, 지금. 아, 천천히 정해도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그거는. 아, 루댕 돌프스키라고 하라고? 메이리 크리스마스네. TMI? 오늘 TMI는 일단 저녁을 못 먹었다는 점과 그리고 뭐가 있을까? 그리고 아 오늘 스누피 양말 신었다. 오늘은 스누피 캐릭터 양말을 신었어요. 자기야 그래서 언제 오냐고? 파티룸 때부터 기다렸다고? 자기야 내가 좀 많이 늦는다 했잖아. 왜 자꾸 보채? 조금만 기다려봐. 평상시에 아침 뭐 먹냐고? 야, 잠깐만. 이상한 나 댓글 봤어. 언니, 나 군대 가요? 아니지, 여자도 군대 가니까. 약간 직업군인 같은 거이신 건가? 자기야, 이 정도면 집 나간 거 아니니? 아, 잠깐만. 아까 그 얘기했지. 아침으로 주로 뭐 먹냐고. 아침은 잘안 먹어요. 아침 잘안 먹고. 하루에 두끼 아니면 한끼 먹는데. 이 정도면 집 나간 거 아니니? 잠깐만. 그럼 나 지금 여기 다른 집인 거 들킨 거잖아. 자기야, 미안해. 내가 여기 조금, 일이 바빠서 좀, 잠시 얻은 오피스텔이거든.
떡볶이 먹고 싶다고? 떡볶이를 진짜 많이 좋아하시네요. 저는 떡볶이 저도 좋아하지만, 1년에 5번도 안 먹는 것 같아요. 두집 살림이냐고? 아, 근데 과연 두집 살림일까? 과연 두집 살림이라고 생각해? 내일 팬싸 당첨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파자마잖아요, 드레스 코드. 거의 약간 코스프레 미친 사람 컨셉. 근데 너무 재밌어요. 내일 입을 파자마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인 문어발설. 제가 좀 문어발이긴 해요, 그죠? 백집 살림 정인. 잠깐. 과연 백집 살림일까요? 안경 잊지 말기. 아, 맞다, 안경. 안경까지 완벽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립 정보? 이거 뭐냐면, 그, 맥, 브랜드 맥의 모카라는 립스틱입니다. 자기야 청국장 식어. 아, 일단 얼려놔 봐봐. 나중에 내가 가서 해동해서 먹을게. 일단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뭐 맨날 청국장만 먹어? 그때부터 계속 청국장만 끓여주네. 나 다양하게 먹고 싶단 말이야. 왜 이렇게 청국장에 집착하는 건데? 아, 새우 논란. 새우 논란 알죠? 저번에 뭐 깻잎 논쟁, 뭐 새우 논란, 뭐 별의별 논쟁과 논란을 제가 다 지금 거쳐갔거든요? 일단, 새우는 그냥, 네, 그냥 다 까드릴래요, 그냥 저는. 저안 까주셔도 되고, 제가 그냥 까드리려고요, 다. 그렇게 논란을 종결하겠습니다. 코스 요리 시킬까, 자기야? 아니. 난 코스 요리보다는 그냥 한 가지를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직도 이렇게 내 취향을 몰라서 어떡해. 하긴 같이 안 살았으니까 모르지. 이거 옷 입으면서 현타 왔냐고? 아니? 전혀. 재밌어요, 이런 거. 또 우리 무무들 기쁘게 해줄 생각에 아주 현타가 왜 오겠습니까? 자기야, 2004년생 어떠냐고? 2004년생? 안 되지. 2004년생은 안 돼. 그리고 출장 뷔페 보내주냐고? 출장 뷔페는 굳이 안 보내줘도 될것 같아. 어차피 다 남길 것 같거든. 자기야, 옥수수빵 먹고 싶어. 사 먹으면 되지 않을까? 내일 꼭사 먹어. 무무들이 다른 아이돌 새우 까주는 거 어떠냐고?
그게 그냥 새우야? 아니면 킹타이거 새우야? 그거 따라 또 다르거든? 킹타이거 새우면 좀 킹받을 것 같고, 그냥 새우면 이해 가능. 아, 웃기네. 킹타이거 세우면 뭐가 다르냐? 어? 아, 더 까기 힘들잖아. 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잖아. 아, 독도 새우라고? 아, 야, 독도 새우는 못 참지, 선 넘었지. 얼마나 그 귀한 새우인데. 간장 새우장? 간장 새우장도 못 참아. 왠지 알아? 그 손에 다 양념이 묻잖아. 그 간장 묻어가는 거를 다 감수하면서 그걸 까주는 거는 찐사랑이란 거거든. 솔직히 간장 새우 같이 먹을 때 사람들이랑 솔직히 내거 까기 바쁘지. 그 누구 거 까줘. 간장 묻혀가면서. 내가 봤을 때 킹타이거 새우, 독도 새우 다 이기는 게 내가 봤을 땐 간장 새우인 것 같거든. 내 기준에선. 절대 안 되지. 그니까 땀 표시 세개 하는 거 진짜 웃기다. 아. 근데 킹타이거 새우를 간장에 숙성시켜서 그걸 까준다? 그러면 진짜 그냥 헤어지자는 거지. 그냥 이별을 그런 식으로 선고하는 거지. 어? 그건 이미 떠난 거래. 그치, 그건 이미 떠난 거야.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이별을 말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웃기다. 아, 근데 간장새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맛있겠다.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프거든요. 댓글이 정말 빨라가지고. 휘인이랑 수다 떠는 것 같다. 그치, 맞지? 밥상 엎어 자기야. 안 돼요. 왠지 알아요? 그 아까워, 간장새우들. 떨어지면 못 먹잖아. 이 정도 돼지력 인정해줘야 돼.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아, 어디 아깝게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인 거고, 간장새우까지 왜 떠나보네. 아, 공차 옥수수류 먹어봤냐고?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거는. 근데 그건 먹어봤어. 그때 말한. 그 베스킨라빈스 뭐지? 베스킨라빈스 그 호랑이 기운? 그거 먹었어. 부모들이 맛있다고 추천해줘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간장새우 지켜. 간장새우 절대 지켜. 이별은 이별이고 간장새우 절대 지켜. 그래. 손으로 하트 만들 수 있냐고? 봐봐, 밥상을 엎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간장 새우를 까주고 있는 애에 그 간장 새우를 집어서 던져야지. 뭔지 알지? 넌 간장 새우를 먹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아, 신기방귀 뿡뿡방귀 아냐고요? 들어봤어요, 그거. 그게 뭐 어떨 때 쓰는 거죠? 신기방귀 뿡뿡방귀! 신기방이 뿡뿡방이 언제 쓰는 거예요? 약간 어쩔 TV 같은 건가? 힙하대. 자기 그렇게 폭력적이었어.
자기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여기서? 나는, 이 사람한테 폭력적인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한테 폭력을 가한 건 아니잖아. 난 간, 아니다. 그냥 그만 얘기할게. 얘기할수록 폭력적이어진다. 미안해. 내가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줄 수 있겠니? 라떼는 신기방귀 동방신기였대? 와, 진짜 어떡해. 약간 전래 동화 같은 재질인 거지? 근데 신기방귀 뿡뿡방귀는 신기할 때 쓰는 건가요? 처음 보는 거볼 때, 오, 와, 이거 완전 신기방귀 뿡뿡방귀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왜냐면 나 이런 거 알려주면 또 쓰는 거 알지? 나막 박박 짜짜 그리고 막그 어쩔TV 막 이런 것도 막 쓰는데 근데 요즘에 뭔지 알아요? 이런 거 쓰면서 주변에서 약간 아 이런 반응 해도 난 이제 꿋꿋이 써. 그런 거에 작아지면 안 돼, 사람이. 아, 다른 아이돌 분이 만드신 거래요. 우와, 나도 약간 신조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니까 이런 걸또 쓰면은 이제 막 그런다고 다른 사람들은 또안 쓴다고 이게 당모치 당모치 거지 당연히 모이면 치킨? 맞나? 나 혼자 이모인 것 같대. 근데 진짜 소름인 거는 나는 쓰는데 이모 같단 소리 듣는다? 오히려 써서 그런가? 약간 이모들이 막 이제 막 배워와가지고 막 쓰는 그런 느낌인 건가? 좀 스무스하지 않고 막. 아, 그니까 그 박박 재밌잖아. 약간 이런 느낌. 인위적인 느낌. 페용페용. 페용페용. 아, 정말 재밌다. 요즘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또 오늘 소통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파티룸 했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재밌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색다른 느낌이고 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날의 또 대화 내용이 또 재밌기도 했지만 그래서 또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파티룸을 또 찾아 가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또 조만간에 또뭐 V앱이 됐던 뭐 라방이 됐던 아니면 뭐 파티룸이 됐던 또 이렇게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또 이제 곧 있으면 시간이 또 늦어가지고 다시 또 일요일이 이제 될것 같은데 오늘 주말 재밌게 보내셨어요? 토요일? 내일까지 또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 또 이제 또 뭐냐 설날 연휴잖아요. 그래서 본가 가시는 분들은 또 집밥 맛있게 먹고 명절 음식도 많이 많이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건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마스크 절대 벗지 마세요. 요즘 정말 너무 또 심해져서 저도 주변이 막 정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설날 즐겁게 보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내일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있는 팬싸에서 또 보시는 무무들도 곧 봐요. 오늘 팬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V앱도 이렇게 같이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엘휘스는 퇴장하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